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염전내변으로 왔습니다. 자, 염전내변에서는 네, 투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자, 오늘은 네, 고기가 많이 안 나온다고 합니다. 어제까지는 네, 숭어가 엄청 나왔었는데 자, 오늘은 안 나온다고 하네요. 자, 여기 캐스팅 하는 분이 계시는데 자, 저기 깊이 들어가신 분들이 숭어를 잡아야 나오시는데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참 됐는데도 안 나오시더라고요. 자, 여기 캐스팅 한 분이 있는데요. 자, 여기 분은 전어를 잡으시더라고요. 전어 새끼를 잡는데 자, 많이 잡아 놓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잡으셨고요. 이번에는 네, 이번에는 허탕 치신 것 같아요. 자, 여기 내장들이 있는 거 보니까 거기서 직접 잡아서 회를 떠서 드신 것 같아요. 자, 저 멀리는 굴치기 낚시들을 하시는데 자, 오늘은 잘 안 나온다고 합니다. 예, 평상시 보통 뭐 10마리는 기본적으로 예, 잡고 그러시는데요. 예, 제가 계속 쭉 살펴보았는데요. 캐스팅 하는 모습이 잘 안 보입니다. 자, 여기서 또 캐스팅 했습니다. 자, 아까 왔을 때 저 건너편에 계신 분은 네, 숭어를 한 마리 잡는 걸 보았습니다. 자, 이곳 지형이 바뀌었습니다. 자, 작년에 왔을 때는 저쪽에 북쪽에 방파제 쪽에 예, 붙어 있었는데 아, 예, 그런 사이 예, 또 전어를 잡으셨네요. 자, 이쪽은 따뜻한 물이 나와 가지고 여기 전어들이 여기다 산란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는 3마리, 아까는 20마리씩 한 두세 번 잡는 걸 보았습니다. 자, 숭어가 어제까지만 해도 많이 나왔더란데요. 여기 보시면 자, 숭어들이 이렇게 말라 비틀어져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곳곳에 숭어들의 사체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예, 바닷가 숭어가 많이 나오는 곳에 가보면 이렇게 숭어들이 많이 예, 사체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것은 이 숭어들이 물 예, 낮은 곳으로 왔다가 물이 쑥 빠지는 바람에 못 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 무태 올라와 있고요. 자, 여기도 이렇게 보면 머리 부분만 있는 것은 요거는 회를 떠서 드신 것 같아요. 현장에서 즉석에서요. 자, 지금 상황이 이렇고요. 자, 저기 굴치기 낚시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애 캐스팅하는 모습은 잘 안 보이는데 관망만 하고 계시는데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물속에서도 들어가신 지 한참 되셨는데 안 나오고 계십니다. 자, 여기 또 캐스팅 했으니까 나오는 거 보고 예, 굴치기 낚시하는 곳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투망에 자, 꽃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까도 실시간으로 보셨듯이 자, 꽃게가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어느 쪽에서 봐야지 잘 보일까요? 주변에 주는 거예요? 예? 아, 드려야죠. 예, 숭어 팔아 드렸죠. 자, 이렇게 꽃게를 세 마리 잡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도 허탕 치신 것 같아요. 자, 저 아래쪽으로 이동해서 굴치기 낚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전에는 여기에 철망이 있던 부분인데요. 예, 철망을 싹 치우셨고요.
자, 철망을 싹 치웠습니다. 자, 저기 아래는 굴치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네, 소강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엄청 나왔다고 하는데요. 보통 뭐 한 마리 못 잡으신 분이 10마리 잡는다니 네, 그랬는데 오늘은 투망으로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북쪽보다도 남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그전에는 저쪽 북쪽에서 북쪽 방파제에서 낚시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은 남쪽에 많이 계시네요. 이쪽에 고기가 요즘에는 이쪽으로 많이 붙는 것 같습니다. 자, 가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랜만에 캐스팅 하신 분이 있는데요. 허탕을 쳤네요. 또 한 분 또 캐스팅이 들어갔고요. 걸 수 있을까요? 망이 물속에 들어가 있네요. 많이 잡으신 분은 많이 잡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거예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거 좀 봐도 돼요? 투망요. 지금 안 되신다. 안 된다고 하시네요. 아, 죽었다고요? 그래, 좀 봐도 되죠? 아, 예, 알겠습니다. 아, 죽었다고 안 된다는 얘기였습니다. 보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죽었다고? 예. 잡은 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유튜브 오는 거죠? 예. 유튜브 오는 사람들 다 몰려서 하는데. 어차피 뭐 다 알려졌는데요, 뭐. 자, 유튜브 올리면 안 된다고 그러시네요. 자, 오전엔 좀, 예,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어, 묵직합니다. 어휴. 자. 자. 한, 네 마리가 들어있는데요. 예, 네 마리 무게가 엄청납니다. 예.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자, 던져놓았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유튜브 방송을 하면 싫어들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신다고 네, 싫어들 하시네. 자, 여기도 자, 굴치기로 잡아 놓으신 건데요. 물이 이쪽으로 밀려야 되는데 저쪽으로 밀려서 잘 안 보입니다. 자, 자, 여기는 산놈이 있네요. 여기도 한 4마리, 5마리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화면으로 잘 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 4, 5마리 있습니다. 자, 어제는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소강 상태인 것 같고요. 네, 잘 안 나오네요. 그나마 다른 곳보다 좀 염전 해변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건너편 쪽에도 많은 분들이 낚시를 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방송은 이곳으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테트라포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트라포트가 비교적 이쪽에는 네, 염전 해변에는 작아서 네, 네, 그렇게 위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늦게 오신 분은 못 잡으셨고 일찍 오신 분은 4마리, 5마리, 6마리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 자, 이상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러다가 언제 또 훅 예, 치고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지금 현재 상황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어제 그리고 어제는 어제까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상하게 안 나온다고 합니다. 자, 영상 마치겠습니다.